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. 스마트폰 시장 포화로 인해 그동안 하향세를 걷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모처럼 웃었습니다. 올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바로 3억 4,900만 대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3.9%나 늘어난 건데요.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는 화웨이와 오포,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주도했습니다. 지난해 중국 업체 점유율은 11%에 불과했었는데요. 하지만 올해는 17%로 급성장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 있었습니다.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며 성장하고 있는 신흥 다크호스인데요. 바로 오포입니다. 1년 전에 비해 145%나 성장하면서 글로벌 4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죠.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23%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애플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고요. 결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주도권을 다시 한번 강화했습니다. 하지만 애플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. 같은 기간 14.8%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연간 하락세를 기록하게 된 건데요. 결국 자존심을 구긴 애플이 되었습니다. 이처럼 떠오르는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정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가 크게 달라지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 뉴스였습니다.